이번에는 판고데기 물결 웨이브. 우리가 물결 웨이브를 했을 때 이 모발 끝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예쁜지 이렇게 바깥으로 뻗쳐야 예쁜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 물결 웨이브 스타일링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굉장히 귀엽고 예쁜 스타일이 완성이 되거든. 지금부터 그 포인트들과 헤어스타일링을 소개할 테니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자, 판고데기의 물결 웨이브를 하려면 우선 이런 판매직기가 필요하고, 이런 매직기의 숙련도가 아직 부족한 아르미들은 150도에서 170도 정도, 가장 높은 온도보다 살짝 낮게 설정을 해야지 머릿결이 손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이면 높은 온도로 설정을 해줘. 물결 웨이브는 일반적인 웨이브를 하는 것보다 조금 정성이 필요해서 일반 웨이브를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눠줘야 돼. 4번, 5번 정도가 적당해. 이렇게 귀 밑으로 일자로 이렇게 뽑아서 요 정도씩 잡아주고 나머지 머리는 방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꽂아줘. 물결 웨이브를 생각하면 요 아래 컬이 이렇게 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바깥으로 꽂혀야 되는지, 그리고 단은 이렇게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풍성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자기 취향이야. 이렇게 안으로 넣었을 때는 살짝 여성스럽고, 이렇게 바깥으로 했을 때는 살짝 러블리함이 더 업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뒷머리는 솔직히 크게 단을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 자, 매직기 각도는 이렇게 일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뒷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요 내 가슴 위에서 하는 거야. 먼저 인, 그리고 안으로 꺾어주고, 다시 반대로 확 꺾어주고, 그리고 바깥으로 쭉 동그랗게 이렇게 살짝 모양을 유지하면서 식혀줘. 이렇게. 자, 다음 단. 단을 맞추고 싶다 하는 아르미들은 이렇게 내추럴 상태로 내려봐서 어디에 볼륨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보일 거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뭐 나는 단 맞출 필요 없어 하는 아르미들은 이렇게 든 상태에서 아까 내가 했던 그대로 살짝 볼륨 주고 요거를 반복을 하면 돼. 나는 이번에 맞춰볼게, 단을.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고 반대로 들어가고 다시 반대로 동그랗게, 그리고 끝단 아웃. 다음 단. 자, 여기서부터 하는데, 그러면 뿌리서부터 여기 기장이 너무 많이 플랫하다 하는 아르미들은, 자, 계산이 조금 필요해. 물결 드라이지만 수학적인 계산이 조금 필요해서 여기 볼륨이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 살짝 들어가겠지? 그리고 여기 볼륨이 살짝 생기는 거야. 그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볼륨을 주는 거야. 살짝 눈대중으로 계산을 하고 이쯤 볼륨을 살짝 주면 되겠다. 그리고 살짝 들어가고, 그리고 볼륨 탑 맞춰서 안으로, 자, 안으로 볼륨, 끝머리 바깥 쭉 동그랗게. 자, 요렇게 살짝 볼륨이 생겼지? 자, 요렇게 식혀주는 거야. 또 마지막 단. 자, 마찬가지로 여기 아랫단에 볼륨 줬던 부분이 보이지? 이 부분을 같이 볼륨을 주는데, 이거는 지금 마지막 단이란 말이야. 마지막 단에 윗볼륨이 너무 과하면은 보기가 싫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물결 웨이브를 했을 때 마지막 웬 윗단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물결 웨이브를 한다고 요렇게 과하게 꺾어뒀잖아? 이거를 반만 하는 거야. 스무스하게 이 물결의 느낌만 주는 거야. 여기에서 요렇게 살짝 들어가고 볼륨, 그리고 자, 요 끝머리가 요렇게 들어가서 요 머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장이 조금 애매해. 그러면은 다 아웃으로 까버리고 요쯤에서 끝이 났어? 그럼 요게 아웃으로 빠져야 되는데 기장이 아웃으로 빠지기 좀 애매해. 그러면 다 요렇게 안으로 말아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 단을 맞춘 물결 웨이브야. 사이드 머리를 한번 해볼게. 사이드 머리는 얼굴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해. 이렇게 일자로 나눠주고 나머지 머리는 올려줘. 자, 내가 이 뒷머리에서 이 끝선을 아웃으로 했지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턱선에 이렇게 볼륨이 살아야지 얼굴이 훨씬 갸름해 보이고 훨씬 예뻐 보이거든. 여기에 볼륨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턱선 옆에 볼륨을 살짝 주는 거야. 그리고 안으로 살짝 넣어주고 다시 볼륨 주고 끝선 얼마 안 남았지? 그냥 아웃으로 다 이렇게 돌려서 두 번째 단 이렇게 살짝 내려본 상태에서 여기 어디에 볼륨이 들어가는지 보이지? 요 부분을 기억을 해두고 볼륨 먼저 주는 거야. 두 번째 단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이 뿌리에서 여기 볼륨까지가 너무 볼드하고 크다 이런 아름이들은 여기 이렇게 볼륨이 들어갔지? 그 윗부분을 살짝 눌러줘. 이렇게 살짝 눌러서 살짝 식혀줘. 컬의 느낌이 더 나지? 세 번째 단. 앞머리가 있는 아름이들은 꼭 마지막 단을 할 때 앞머리를 빼줘야 돼. 마지막 윗단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앞머리. 앞머리는 같이 이렇게 물결을 하게 되면 너무 머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웨이브로 넘겨주는 거야. 두피 끝까지 두피에 닿이지 않게 조심하고 이렇게 볼륨을 주면서 넘겨. 그리고 이렇게 살짝 밀어줘. 그리고 식혀주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게. 자, 이렇게 한쪽을 끝냈고 이제 나머지 반대쪽을 해볼 건데 이제 아름이들 지겨우니까 엄청 빨리 하고 돌아올게. A few moments later. 자, 물결 웨이브는 다 했고 빼놓은 앞머리 볼륨 주려면 뿌리 가까이 이렇게 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물결이든 웨이브든 매직기가 그냥 지나간다고 웨이브가 생기는 게 아니라 꼭 식혀주는 작업을 해줘야지 컬이 예쁘게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꼭 열을 식혀줘야 돼. 이렇게 넘겨서 끝 잡으면서 열 식히기. 요렇게 했는데 여기 막 컬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 다 하고 나서도 조금 부족하다 싶은 아름이들 꼭 있잖아. 그럴 때는 그 부분만 이렇게 겉단만 들어서 내가 볼륨 넣었던 부분 있지? 그 부분에 이렇게 주고 살짝 식히는 거야. 볼륨을 이렇게 주고 끝까지 흘리지 않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딱 주고 식히고 다시 이렇게 식히고 쪼개서 넣어주는 거야. 쪼개서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지? 자,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야. 또 반대로 너무 강하다 싶을 때는 그 부분을 또 살짝 잡고 강한 부분만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돼. 잡아주고 식히고. 자, 그럼 어떻게? 또 살짝 죽었지? 볼륨이? 물결 웨이브 예쁘게 하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찝어볼게. 첫 번째, 섹션은 일반적인 웨이브 컬을 넣는 것보다 촘촘하게 타야 되고 두 번째, 머리카락은 절대 머리카락 각도를 절대 들지 않고 요 판고데기의 각도는 요런 수평을 유지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 웨이브의 끝선이 이렇게 나처럼 아웃이면 귀여운 느낌을 주고 웨이브의 끝선이 이렇게 안으로 말린 인컬이면 여성스러움을 부각시켜줘. 그리고 네 번째,
사이드든 뒷면이든 모든 겉단은 강하지 않고 이런 물결의 느낌만 은은하게 주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이렇게 턱선, 귀 옆 볼륨을 이렇게 빵빵하게 줘서 얼굴을 이렇게 확 소매시켜버려야 돼. 아, 그리고 앞머리가 있는 아름이들은 물결 웨이브를 했다고 해서 같이 물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웨이브를 줘서 본인의 취향껏 연출하는 게 가장 좋아.